안녕하세요. 은하의 생일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와!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유튜브 라이브는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참 어려워요. 저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아, 이 우리 나오나? 너무 웃기다. 이거 조금 더 당겨서 찍을 수는 없어요? 이, 뭐야. 해피 볼스데이에 제가. 여기가 없게? 아, 그러면 제가 가까워져야 된다. 아니,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설정할게요. 네. 이불 있는 게 너무 웃기고. 저... 오! 뭔가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이세요? 화면 조정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로 좀 더 가면 되나? 응. 그쵸. 자, 안녕. 저 오늘 생일이에요. 와. 여러분들의 뭐냐, 불꽃 축하들을 많이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뒤에 이렇게 리본이랑 해피 버스데이를 꾸며주셨어요. 네. 아, 미역국은 아직 안 먹었고요. 그냥 이렇게, 뭐야. 저 언제 해요? 언제 보여줘요? 어색하신가요? 아, 그 뭔가 갑자기 아, 저는 뭐 했고요? 이러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아, 대표님이 갑자기 커다란 꽃다발을 주셨어요. 그거 대표님께서 이런 커다란 꽃다발을 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벽을 두고 축하받았어요. 멀찍이 제가 잠깐 노래 부를 게 있어가지고 녹음 부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커다란 걸 주시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생일 콤보곡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 생일 선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열심히 풀려가지고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끈 때문에 뭔가 턱살 같아 보이네. 엄청 귀여운 케이크 있어요, 여러분. 일단 케이크부터 부는 게 순서겠죠? 아닌가? 머리 엄청 길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PT쌤도 항상 저랑 머리 길이를 다퉜는데 제가 러브에이드 때는 한 요만했을 텐데 벌써 이만큼 길렀으니까 1년만 더 길으면 요만큼 되는 거 아니야? 귀여운 케이크 짜잔. 신비 엄지인가? 신비 엄지? 신비 엄지. 이렇게 귀여운 케이크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알겠죠?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버려서 녹아버렸어. 아무튼 너무 귀여워가지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치즈케이크 뭔가? 무슨 케이크예요? 그냥 바닐라. 아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샵에서도 뭐야 그 언니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저 딱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케이크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더 제가 오늘 뭐 했는지 다들 궁금하겠죠? 저는 차근차근 말해보자면 일단 여러분들께 말했듯이 생일인데 오늘 스케줄이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친구들이 아무도 언니 뭐해? 이러면서 생일날 뭐해? 이렇게 물어봐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생일날 뭐 하지 하다가 우리 나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생일 앞뒤로도 약속이었고요. 그냥 나비를 위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제 갑자기 한 밤 10시쯤에 친구가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예감을 했죠. 그 친구가 내 생일을 모르고 모르면서 까먹고 그냥 밥 먹자고 한 거라는 걸 너무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러자 그냥 고기 먹자 이래가지고 삼겹살을 같이 먹었어요. 뭐 그 한 11시 반 아 밥 먹고 나오니까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된 거죠. 그래서 비비지 BPM 인스타그램으로 그 막 스토리 태그 됐다고 그런 거 뒤에 보고 그래가지고 생일이군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는 역시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신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지? 이랬는데 애들이 제가 생일날 어떻게 안 온다고 나비들 만나기로 했다고 그런 거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신비가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집 앞이야 아직 가고 있어 이랬는데 그냥 언니 왜 집이 아니야?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예감을 딱 했죠. 애들이 날 위해 뭔가를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케이크가 아니라 피자에 초코 자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2시 딱 되자마자 그 네이버 시계로 12시 되자마자 딱 벨을 엄청 눌렀는데 제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언니 자나? 이래가지고 엄청 애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쯤에 전화를 한 거였는데 그래서 가니까 초가 다 이렇게 녹아 있었어요. 다 녹아 있었고 그래서 애들이 깜짝 해가지고 왕관 씌워주고 무슨 이렇게 고리 같은 거 해줘가지고 그 집 1층 계단에서 갑자기 생일 축하를 받아버린 현관문 열자마자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아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뛰어오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거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엄선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멀리서 보여주시 아니 애들이 민낯이라서 멀리서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 귀여운데 보이세요? 이러면 안 보이겠죠? 보여요? 이렇게 축하해줘가지고 저희 집 거울에서 이렇게 애들은 꽃가위 모자 쓰고 있고 저는 왕관이랑 이 무슨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케이크는 제대로 된 사진이 애들이 못 찍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초가 너무 녹아 있었어서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빨리 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애들이 그 일부러 프렌즈티를 입고 왔어요. 프렌즈티 그
프렌즈티를 맞춰 입고 요... 에이, 잠깐만 일단 이게 제 케이크이고요. 피자 케이크이고 애들이 프렌즈티를 입고 있어요. 아! 깨끗해요. 아, 바꿀까 봐요. 왜냐면 턱살처럼 나오는 것 같아. 애들 프렌즈티 다시 보여줘요. 이렇게 핑크색, 민트색 프렌즈티를 입고 아무튼 저를 축하해주러 그 숙소에서 택시 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잠시 이 꽃갈콘 바꾸고 올게요. 나왔어요 저? 더 나가야 돼요? 더? 열심히 해주고 갔고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여가지고 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친구를 집에 보내고 집에서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고 일어나서 뭘 먹었냐면요, 카레를 그 전에 먹던 카레가 남아가지고 그거를 데워 먹었어요. 그거를 예전에 생일 선물로 예전 매니저님께서 생일 선물로 주셨던 그 전자레인지로 그 카레를 돌려 먹으면서 또 생일 축하를 또 받고 여러분들의 그런 생일 축하 메시지도 엄청 열심히 보면서 흐뭇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사해요. 댓글 좀 볼까요? 이거 너무 초라한데? 아닌가? 괜찮아요? 너무 초라한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데? 멤버들한테 축하받았다는 얘기 방금 열심히 했고요. 뭐 먹었냐면 카레 먹었다는 얘기 했고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를 엄청 키웠는데도 제 소리가 작나요? 지금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고 있어요. 쿠러미가 옆에를 보고 있대요. 여러분, 크롬이는 옆을 보고 있지만 저는 나비를 보고 있으니까. 아, 소리 엄청 크다는 피드백이 신비에게 왔습니다. 볼륨을 키우시면 됩니다. 소리가 작으시면. 케이크 인증샷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 오타쿠인 거 소문 다 났다는 댓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카레 먹으면서 라프텔을 이용했는데, 네, 라프텔에서 그 저 다른 연예인 분들 이렇게 막 누구 피 애니 이러면서 뜨는 추천 목록 뜨는 거는 저도 홈페이지 내리면서 막 봤었는데. 제가 갑자기요? 조금 놀랐는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딱
뭐야, 어제 친구가 그랬어요. 어제 친구가 딱 이런 말 했는데, 그 친구도 애니를 조금 보기는 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요새 뭐가 재밌었다 이거를 말해주면서, 이거 재밌으니까 너도 봐봐 라고 했는데, 친구가 애니 이렇게 보더니, 와, 내 남자친구가 이런 거 보면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너무 어이없고 상처받았다고 이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랬는데 바로 오늘 라쿠텔이 그렇게 저를 해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네요. 오빠한테도 지금 피드백이 오고 있어. 오빠가 뒤에 쿠루미가 음흉한 본체 같다고 하네요. 아무튼 친구가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저는 뭐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니까요. 어? 아! 엄청 어린이에 쓰러졌어. 아, 제 초라한 벌스데이를 보고. 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자, 1번 당근토끼, 2번 쿠루미 음흉한 봉채, 하얀 핑크 리본 토끼, 핑크 토끼, 털 복실복실 토끼. 뭐가 좋을까요? 1, 2, 3, 4 골라보세요. 2번 세트로 3번 핑크토끼? 1번은 별로 안 나오는데 당근토끼는 찬락입니다. 당근토끼는 조금 조금 저조한 거. 어? 1번도 맞네? 일단 2번을 쓰다가 바꾸겠습니다. 자주 바꿔 쓸 수도 있으니 거울 어때요? 이게 더 나아요? 제가 본체 같나요? 제 거울입니다. 킹덤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너무 쿠루미가 너무 바를 피 있는데 그 너무 같은 그거라서 괜찮나? 아무튼 그냥 돌아가면서 다 쓸게요. 다 꺼내다 주셨으니까 일단 지금은 쿠루미를 하겠습니다. 쿠루미 지금 저기 오고 있는데요? 나이 더 먹은 기분이 없더냐고요? 별 생각 없어요. 그 이제 별로 생일에 대한 뭔가 엄청 사실 저에게는 막 생일이 엄청 대단하고 이러진 않는데 뭔가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엄청 행복한 것 같아요. 헤. 만 나이 때문에 한 살 어려졌다. 맞아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6월에 6월이죠? 그렇다고 했는데 생일 선물 이렇게 케이크 받고 저는 또 생일 선물 엄청 필요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딱히 생일 선물을 친구들이 뭐 받고 싶어 하면 대답을 안 해서 항상 안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닌텐도 스위치 그 뭐야 제다의 전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저도 아 이거 살까? 뭘로 살까? 라고 이렇게 쓱 들여다보던 그런 친구인데 딱 친구가 제다의 전설 사줄까? 이래가지고 너무 심쿵했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다의 전설을 받기로 했어요. 기대돼요. 아 그리고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그
무슨 튜닝 세트도 주신 것 같은데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편지를 써주셨는데 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오는 길에 막 되게 감동받아 왔어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얘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넌 좀 옆으로 빠져있어. 내가 벌치니까. 아, 슬램덩크 비하인드? 슬램덩크 비하인드 어떻게 있나? 슬램덩크 그 회사에서 마이티마우스 선배님들 노래 나오는데 막 해줬으면 한다고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물론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한테 노래 또 들려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생기면 또 좋으니까. 그리고 노래 들어봤는데 또 신나고 약간 그 되게 딱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던 마이티마우스 선배님들 그런 곡들의 그런 싱그러운 느낌이 아주 잘 담겨있는 곡이라서 이걸 부르는 거 되게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뮤비를 찍는다고 하셨었다가 뮤비를 안 찍고 녹음 스케치만 따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뮤비를 안 찍게 됐으니 뭐 이렇게 된 거 녹음 스케치를 찍으니까 그냥 평상복 같은 거 원래 녹음 스케치엔 입고 있지만 제 옷 입고 찍지만 그날은 좀 뮤비 대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소연이처럼 하고 가겠다. 일단 바로 시작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그런 교복 같은 거를 입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완전 코스프레 마냥 똑같이 옷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진심으로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진심으로 열심히 소연이 같게 딱히 별건 안 했지만 아무튼 머리 길이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인스타에 올린 사진도 그래서 기뻤어요. 머리를 그래서 못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독상고 교복. 맞아, 그래서 약간 조금 스포를 하고 싶긴 한데 뭔가 스포를 하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버블이었나? 버블에다가 그 유니폼. 아 근데 좀 북상고 유니폼 같지 않아? 아 이거 카페에다 그랬다. 북상고 그 유니폼 같지 않아? 라고 은근슬쩍 했는데 당연히 몰랐겠지. 제가 사실 막 이렇게 딱히 막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요새 잘 뭔 말을 해야 하지? 이게 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는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유튜브 라이브도 셀카로도 돼요? 전 셀카로 했었나? 아 뭔가 그러니까 좀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 셀카 모드로 해주세요. 윙크 해줄 수 있는데 좀 멀어가지고 제 윙크가 보이실까요? 네? 요새 닭백숙이 먹고 싶어요. 닭백숙이 약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닭백숙을 조만간 먹고 싶고요. 약간 할 말이 많았는데 벌써 다 해버렸네요. 또 뭐 있지? 어제 친구들이 축하해 주는 게 너무 귀엽죠? 아무튼 너무 귀엽고 그리고 고기 먹은 얘기. 할 말이 많은데.
닭백숙 아무튼 뜨끈하니 맛있을 것 같죠? 저 에어컨 이제 끌 거예요. 케이크 한 조각 드시고 싶다고요? 미안해요. 이렇게 눈으로 드세요. 아, 그리고 온유랑도 영상통화했어요. 근데 온유가 생일 축하한다 이런 말은 당연히 못하지만 온유야 하트! 이러니까 언니가 온유야 하트!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하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멋지게 영상통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온유 보러 갈 거라서 제가 언니한테 온유가 열매입니다. 제 조카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모 생일 기념으로 그 뽀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으라고 제가 했어요. 27살에 꼭 하고 싶은 거 딱히 없는데. 전 이거 맞아요. 전 이거예요. 하지만 이모라고도 불러줬었답니다. 뽀뽀 예약은 했는데 예약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케이크랑 셀카 한 장 지금 찍어달라고. 입술이 촉촉해 보인다고요? 립밤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이게 바꿔야지. 어때요? 아, 얘는 너무 그거다. 벗겨진다. 됐다. 셀카 찍었습니다. 요즘 근황은 딱히 뭐가 있지는 않고요. 뭐가 너무 없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귀찮네요. 어이쿠 내 심장. 다음 앨범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BTM 가족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얼른 저희 다음 노래를 감기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라고. 맞아요. 요새 코로나도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가족 언니랑 엄마도 지난주에 걸려가지고 엄청 목소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려보고 있네요. 어? 안 노려. 지금 다시 돌아갔네. 저는 건강하고 굉장히 잘 뒹굴뒹굴 지내고 있어요. 크로미가 나만 보는데. 자기 대 안 자기? 자기. 맞아, 다들 아프지 마세요. 응?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제가 요새는 그, 약간 다른 딱히 땡기지 않았던 친구들인데 오늘 훠궈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훠궈를 먹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마라탕?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거를 요새는 잘 안 먹었었는데 오늘 좀 그런 뜨뜻한 게 땡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걸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얘는 아, 이 꽃다발이에요? 얘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리본도 있네. 아, 진짜로? 우와! 완전 금손이다. 이거 여러분 꽃다발이었어요. 저는 이 풍선 더미가 뭐였나? 뭔가 싶었는데 이게 리본까지 있었어. 제 머리에 달고 싶네. 귀엽다. 오늘 꽃다발을 많이 봤네요. 허거 대 마라탕을 한다면 저는 허거는 배달로 먹을 수 없는 메뉴니까 마라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라탕보다 마라샹궈를 좋아해요. 어, 이거 불편한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 다음에 시간해주세요. 알겠죠? 마라샹궈. 마라샹궈. 어때요? 귀 잘 잡았어요? 네? 생이, 나랑 생이 똑같다는 사람이, 팬분이 계시네요. 생이 축하합니다. 머리 기체인지 알겠습니다. 얘는 왜 이래? 너 이상한데 보고 있네? 아, 근데 얘네는 또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머리 뭐 안 쓸까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토끼 별로다. 너무해요. 아, 가오갤 아직도 못 봤어요. 가오갤 너무 보고 싶어. 내일 조회사 찍는다고요? 조회사? 조회사 포즈는 뭐 조회사 포즈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찍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에요? 조회사 포즈 추천? 졸업앨범 본지도 오래돼가지고 저한테 추천 받지 마세요. 좀 핫한 졸업 사진 포즈 이런 거 검색해 보시기. 나도 사랑해. 무해무해 큐 해줘. 무해무해 큐. 이게 후면 카메라라서 화질이 엄청 좋은가 봐요.
지금 조명도 이렇게 켜주셔가지고 엄청 화사하게 나오고 있네요. 신비는 케이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역국은 아직 안 먹었어요. 미역국은 다음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나 아니면 그 언니네 집 갈 때 언니한테 끓여달라야지. 그런 게 있네요. 언니가 맨날 밥도 해주니까 가면 올라가면 전에는 수육을 해줬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볼 하트. 나 요새 뭐 하고 살았지? 아 요새 여러분 하루살이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하루살이 여기 회사 근처에 없어요? 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루살이가 무슨 지역들이 뭐 하루살이가 심한 지역들이 있는 모양인데 진짜 하루살이가 요만한 애들이. 그래서 저는 요만한 하얀 하루살이가 그 우편에 제 우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한 달을 쌓아뒀어요 우편을. 근데 이제 껍데기만 남기고 떠났길래 탈탈 털어가지고 집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하루살이 나 조심은 아니고 또 조심할 건 없지. 하루살이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고 강한데. 우편에 알? 그럼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벌레 너무 싫어. 동네는 그 본인 동네 없다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네에는 하루살이가 없으면 좋겠네요. 하루살이 그 나쁜 친구는 아니지만 조금 보기 끔찍해. 너무 커가지고. 모기가 벌써 생겼어. 그래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환기하기 모기가 무서워. 창문 열면 뭐가 날라온 것 같아. 아, 얼마 전에 그 소원 언니를 만났네요. 생각해보니까 소원 언니에게도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소원 언니가 또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한 거 알고 계신 말했나 언니가? 아무튼 이사를 해가지고 말해도 되는 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원 언니네 집에 이렇게 찰찰찰찰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이제 가까우니까 자주 심심하면 놀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상한 거 알고 있어? 다행이다. 소파가 너무 크대. 제가 봤는데 소파 적당해요. 괜찮습니다. 요새 드라마는 딱히 안 보고 그 가오갤 보려고 그 가오갤 1, 2랑 엔드게임 이런 거 요약본 이런 거 봤는데 눈물 났어요. 너무 가오갤 최고야. 꼭 보세요. 근데 그거 3 엄청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둘리 재개봉. 둘리는 딱히 별 큰 추억이 없어서요. 미안 둘리. 오늘 TMI는 딱히 없는데 오늘 뭐 했더라? 그래서 아침에 잠들었어요.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잠들어서 점심에 깼는데 아 이러면 수면이 좀 부족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밥 카레 데워 먹고
다시 쳤습니다. 지금 거의 방학살인 중. 다음 주부터는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삶을 해야겠다. 오잇! 아, 나 나이 고정이야. 아, 모르고 전화하는 거야? 아, 진짜? 아, 고마워. 아, 아, 어, 아이, 고마워. 금방 읽을게. 알겠어. 아. 유주가 전화와서 혹시 라이브 하는 거 알고 전화했나 했는데 제가 카톡 답장을 안 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고마워요. 유주씨. 핸드폰 케이스를 자세히 보여준다고? 어? 별거는 없고. 아, 근데 다들 축하 잘해주니까요. 네. 친구들한테도 축하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께 일단은 사랑과 축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뭐 미안해 내가 뭘 더 말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방금방 말을 끝낼 수 있을지 끝내는지 몰랐어. 크롬이가 나 너무 쳐다보네. 얘 사람들 다 이거에 신경 쓰잖아. 얘 말고 나를 봐. 왜 댓글에 크롬 얘기를 해요? 제가 숨 쉬고 있는 것만 봐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근 본 영화? 요새 영화를 안 본 것 같아요. 슬램덩크 보기 전에 슬램덩크를 봤어요. 슬램덩크 너무너무 재밌었고 감명받았습니다. 그 슬램덩크 오프닝 할 때 그 한 명씩 걸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한 명씩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북상고 농구부가 모인 그 선으로 만든 그 영상이 엄청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또 다른 거 본 게 있나? 제가 항상 보면 적어놓기 때문에. 아! 최근에 시간을 달리는 소녀 봤어요. 그 약간 추억의 그 애니 영화잖아요. 아주 이렇게 새벽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았고 슬램덩크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한나? 소연이? 도끼 실물 어떠냐고요? 도끼 그 제 토끼 인형 그거 집에 있는데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거 가끔 이렇게 제가 집을 막 둘러보고 살진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세워놨단 말이죠. 근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라방 끝나면 뭐 할 건지. 원래는 라방 끝나고도 약속이 없었는데 지금 뭐 확실하게 약속인지는 모르겠는데 훠궈를 먹을 거예요. 훠궈를 먹을 겁니다. 네.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딱히 뭐 안 해요. 오늘 이렇게 바깥 공기 쐈으니까 내일은 집에서 호흡 쉬거나 그러지 않을까. 맛있는 걸 또 시켜 먹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온유를 보러 갈 거고요. 운동도 한 목요일쯤에 가야 되고. 아,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저는. 농구할 생각 없냐고요? 키는 작지만 농구 너무너무 재밌고. 그 또 슬램덩크를 이번에 부르게 돼서 알았는데 마이티마우스 선배님들이 진짜 농구에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농구를 좋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뭐 제가 농구를 할 생각은 없지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긴 음악을 하셨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머리 계속 기를 거야. 이거 핸드폰 소리예요. 머리 계속 기를 거냐고. 저 너무너무 자르고 싶어요. 너무너무 자르고 싶은데 또 저의 머리 길이의 성장 속도를 보니까 조금 자르기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또 나비들도 다 약간 단발도 좋다. 길러줬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되게 반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어렵습니다. 머리를 어찌해야 될지. 저는 진짜 자르고 싶은데 일단은 참고 있어요. 자르지 마요. 알겠어요. 그래, 자르지 말라니까 일단 알겠어. 단발이 더 좋아. 잘라줘. 중단발이 좋아. 그러면 지금 지인대로. 내가 삭발을 해도 좋아. 하지만 삭발을 할 일은 없어요. 물론 저는 뒤에가 조금 짱구기 때문에 삭발하면 예쁠 거라고 누군가 그랬었었는데. 제발 참아줘. 알겠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케이콘 비하인드? 케이콘 비하인드? 케이콘 때 뭐 했더라? 케이콘 비하인드. 열심히 무대를 했고요. 그 팬분들의 함성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랬고요. 요새 새롭게 먹은 음식이나 엄청 맛있었던 음식? 아, 포케 같은 걸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메밀면이 들어간 포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너무 맛있어서 최근에 문어가 들어가고 메밀면 들어가고 참기름 간장 이런 소스에 있던 그 건강한 맛이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포케 그렇다고 해서 꽂히진 않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포케 약간 비빔밥? 비빔밥 같은 거? 샐러드? 샐러드 같은 거? 고기밖에 모르는 아이인 줄 알았다고? 고기는 또 저는 그 배달로 오는 삼겹살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그래서 고기는 진짜 구워 먹어야 되니까 직접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고. 재미없잖아. 미안해. 그래도 나는 당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 아, 저는 원래 약간 들어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 제가 막 딱히 수다를 떨고 막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아, 물론 수다 쟁이인 면모도 있지만. 맞아, 슬램덩크 구글 플레이 때 잘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다고요? 슬램덩크와의 인연이. 나비 2기 비하인드? 나비 2기 근데 너무 뭐가 안 뜨지 않았어요? 그 착장은 하나씩 떴죠.
맞아. 엄청 여러분 엄청 귀엽고 그 포스터도 엄청 귀여운데 아마 패키지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나비 얘기 가요. 끝! 이제 시작! 많이? 나비 하세요. 그래서 셀카를 되게 많이 찍어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얼른 더 많이 뜨면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공개를 할 수 있게. 나만 너무 재밌어? 고마워. 아 약간 이게 앞에 이렇게 보고 두고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미안하다. 그치만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무슨 차기체? 아 그 약간 나비 이기 키트에 두 착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공주 드레스, 하나는 약간 큐피드 스타일인데 착은 둘 다 너무 좋았는데 저는 그 큐피드 스타일에서 제가 오늘 생일 축전 사진에 올라갔는데 제가 활을 들고 있거든요. 사랑의 화살, 사랑의 활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활을 쟁취한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뿅뿅 쏠 거예요. 내가 또 양궁을 잘했지 않습니까? 아이돌은 커버 기대 중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할지도 모르니까. 노래 커버 영상 올리는 생각인가? 커버 꼭 노력할게요. 커버 댄스는 신청은 조금 어렵습니다. 커버 댄스는 신비 엄지 출장들에게 신청하시고요. 커버곡은 언제나 듣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누나의 커버 댄스는 좀 곤란. 코스프레를 해본다면?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채소연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채소연 그 뭐야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를 내가 또 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보통 애니에 나오는 친구들의 머리색이 막 핑크색, 노란색, 막 파란색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머리 있는 애들이 많고 조금 너무 이질적인 것 같아서 젠다의 전설 아직 안 해봤어요. 이제 언제 오는지 오늘 독촉해봐야겠어요. 교복 진짜 잘 어울린다고. 나 이제 은층 승인인데. 아직도 교복이 잘 어울린다니 너무너무 기쁘네요. 민화공주도 보고 싶다. 그, 저, 하일리베일리님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앨범을 되게 많이 듣는데, 그래서 궁금해요. 근데 내가 영화관을 너무 안 가니까.
하루에 몰아서 볼 수도 있고. 오늘 포인트는 화사함?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을까 했는데 색깔이 이렇게 화사한 게 승인인데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누워있어? 일본어 말해보세요. 나니 고래? 야래야래. 큐큐데스 오늘 노래 추천 한번 신비가 아이돌 부르다니요. 그거는 제가 가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보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잘 몰라서 저는 그 최애 아이라는 애니메이션 요새 보는데 거기 OST 중에 그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부르기가 너무 민망하네요. 안 부를래. 노래 추천. 요새 노래도 딱히 많이 듣진 않는데, 그 앨범체로 듣는 걸 좋아하는데 글렌체크의 블리치라는 앨범 이 앨범 듣는 거 좋아해. 자주 듣고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세요. 저는 사랑 좋아해요. 멤버들 특별하게 저장 안 했고 옛날에 어딘가에서 말한 그대로 항상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줬습니다. 저 이제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면 진짜 긴 머리 같아요? 지금 뒤로 잘 넘는 건가? 아닌가? 별로 그렇게 긴 머리 안 갔나? 머리띠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머리띠를 안 쓰는 거는 지금 정수리가 너무 눌려가지고 조금 머쓱해가지고 아 근데 아, 머리띠를 안 쓰는 머리띠 쓰려도 좀 주책바가지 같기도 하고 안 쓴 거 괜찮나? 많이 안 눌렸나? 헤드셋을 벗겨가지고 머리가 슉 돼버렸어요. 괜찮은 거 같네. 한 번쯤 이럴 수도 있지. 어? 뭐예요? 아하! 포토타임? 포토타임용이에요? 포토타임용 그런 얘기 좀 치워야겠다. 여러분 이제 포토타임이래요. 포토타임을 위해 무언가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네, 하트 컴퓨터를 저에게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예쁜 척 할게요. 자
나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아름답게 날리는 거예요. 치킨보다 나비를 훨씬 좋아해요. 사실 치킨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치킨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 그쪽 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오늘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날이었어요. 이거 지금 셀카로는 못 바꾸죠? 이렇게 좀 더 가까이서? 할 수 있어. 얼굴 너무 멀리서만 봤으니까. 귀가 아팠어? 이렇게 보니까 엄청 여러분의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저는 그럼 이만. 여러분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여운 케이크도 한 번 더 가까이서. 귀엽지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